3DS 맥스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들까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4.2 버전이면 더욱 좋고요. 불린이 모디파이 패널에 들어왔기 때문에 2024 버전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쭉 이어 붙여서 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어레이, 불린, 체인퍼를 이용하겠습니다. 파일을 세탁하고 올게요. 프론트 뷰에서 작업할게요. F 누르신 다음에 서클 하나 만듭니다. 서클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고요. 이거를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꿉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러면은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여기 지우고, 2번, 세그먼트 모드에서 여기 지우면 이렇게 반 원만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세그먼트 모드 빠져나오시고, 여기에다가 요 박스를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이렇게 나중에 수정하면 되니까, 대충만 만드세요. P 퍼스펙티브에서 어디 갔지? 한번 찾지 마시고 Z 누르시면 딱 골로 갑니다. 좀더 길게 하겠네요. 하이트를 좀 높이고 랭스를 줄여서 얇게 만듭니다. 박스 선택하고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어레이 있죠?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그리드에서 스플라인 선택하신 다음에 픽 스플라인 하시고 스플라인을 딱 찍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플라인이 정렬이 됩니다. 컨택 카운트 X축으로 정렬이 되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X축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카운트를 올립니다. 그러면은 촘촘하게 한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하고 체인퍼 모디파이어를 주죠. 체인퍼 모디파이어를 불러옵니다. 저는 미리 꺼내놨어요. F4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보시면 어마운트 값을 좀 내려서 좀 하드하게. 하드하면서도 부드럽게. 세그먼트 이 정도 줘볼까요? 어레이로 올라와서 수치를 좀더 줘서 좀 빽빽하게. 네, 이 정도 줍니다. F4 와이어프레임 모드 끄시면, 이렇게 보이면 딱 좋죠.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레프트 뷰에서 실린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서 실린더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P 퍼스펙티브에서 좀 더, 이렇게 밀어줍니다. 볼륨을 쓸 거예요. 하이트를 좀 올려서,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 1, 사이즈는 한60 정도 줘서 되게 부드럽게 보이게 합니다. 여기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모디파이 패널에서 불린을 가져옵니다. 이2024 버전의 불린이 모디파이 패널로 들어왔는데 거의 혁명적인 기능이에요. 불린 기능이 혁명적이 됐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있던 모디파이는 불린을 주면 스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박스, 어레이, 챔퍼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모디파이 패널하고 서로 사이좋게, 너희들 해치지 않을게, 우리 사이좋게 같이 놀자. 이렇게 되면 덕분에 블렌더에 그 하드옵스 박스 커터, 그 다음에 머신 툴 같은 그런 하드 서피스 툴 있죠? 이거 하나로 그냥 그런 기능이 돼버립니다. 물린 선택하고 여기 보시면 서브트랙션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실린더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물린 밑에 체인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라진 부분은 분리를 주니까 칼처럼 그냥 날카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체인퍼를 분리 위에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잘라진 부분도 부드럽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양을 좀 변형시키려면 FFD 모디파이어 오셔서 키보드 1번 컨트롤 모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무브 모드에서 이렇게 위로 올리고 모양 뽑아주면 이렇게 쉽게 보다 자유도가 높은 L 랩트뷰에서 이렇게 살짝 내리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또좀더 자유도가 높은 그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죠. 목조건물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탑뷰에서요. 메인 툴바에서 스냅 그리드 포인트로 활성화시킵니다. S 누르신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요. 컨트롤 오른 버튼 라인을 이용해서 벽면 형태를 만듭니다. 대충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자, 스냅 모드 끄시고요. S 누르셔서 박스를 탑 여기서 만듭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고, P 퍼스펙티브에서 모디파이 패널로 가셔서요. 하이트를 올려야겠네요. 하이트를 와자자자자자. 이렇게 올리고, 와이드 픽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카운트 X로 해야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수치를 올릴수록 이렇게 빽빽하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역시 문이나 창문을 뚫을 때 볼륨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동그란 창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실린더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볼륨으로 창문을 뚫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 개수나 크기는 계속 조절할 수 있어요. 볼륨 모디파이어에서 이렇게 실린더 선택하면 원 형태로 구멍이 뚫어집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어레이에서 나무 개수가 너무 조금이다. 그러면 더 올려서 촘촘하게 불린이 계속 살아 있으면서 나무 개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린이 스택 화면에 모디파이어로 들어온 게 모델링 작업 효율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잘 활용하세요. 끝.